내일 시장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내일 시장에 개장을 하게 될 텐데 저희는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반종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내일 시초가로 공략할 종목은 바로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네. 예, 이 한컴 라이프케어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용 안전장비 생산 및 판매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를 통해서, 전쟁 사태를 통해서 방독면이나 그 어떻게 보면, 방사능 관련된 종목이다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뭐 여러 가지 테마로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에서 러시아가 핵을 쏘겠다 안 쏘겠다에 따라 굉장히 이슈가 큰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러시아가 핵 독트린 사용 규정에 대해서 뭐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는데 이 핵 독트린이라는 것이 적이 먼저 공격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만약에 해제가 되고 폐지가 되게 된다면은 적이 먼저 공격을 하지 않아도 먼저 이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핵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와주는 부분인데 이러면은 이제 방독면이나 피폭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 봤을 때는 이 한컴 라이프케어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그 6일에 115억 원 규모의 신형 그 K5 방독면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방산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은 방독면 관련된 즉 핵과 관련된 핵무기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컴 라이프케어가 일시적으로 한 번 더 그 추가 상승 폭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5,500원에서 6,100원 사이에 두터운 매물대 안에 지금 진입을 했고요. 사실상 300선을 돌파를 하다가 차익실현을 맞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즉, 이 300선에 대한 그 6,600원 이상만 안착을 해서 돌파를 계속 해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6,900원까지 흘러갈 수 있지 않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내일 시초가로 진입을 하셔서 6,900원까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5,7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그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5,700원을 손절가로 두시고 6,900원 이상했을 때는 추가 상승 동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한컴 라이프케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 내일 살펴보는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봉 L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시장 자체에서 제약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소형 제약주들, 이제 개별적인 순환매를 통해서 더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내일 시초가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단기, 중기, 매물대 모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오늘 강하게 눌리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이하로 매수 가능한 위치, 목표가는 9,400원, 손절가는 7,7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봉 LS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내일 시초가에 제약 바이오 쪽이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께 한 종목 더 내일 살펴보는 종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약과 관련된 품귀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 네. 3일제약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3일제약은 전문 의약품 제조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슈가 있습니다. 뭐 중국 제약회사와 합작법이 설립을 이전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테마로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흥제제약이라고 현재 합작법에는 설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 때마다 좀 더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 중국의 해열제 감기약의 품귀 현상이 아마 국내에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품귀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12월 말까지는 계속 그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그 3분기 대비에 124% 성장을 했던 부분이 있고 내년에 그 베트남 CMO 공장과 그 신제품 3개 론칭 등을 통해서 매출적 이 부분들이 앞으로 확대가 될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의 윗꼬리를 좀 길게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지지 구간 위에 현재 안착을 했던
한착을 하고 위에 지금 마무리가 됐던 모습이 있거든요. 즉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위에는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들어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600원 좀 짧게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8,000원 이하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추세가 굉장히 늘어질 수 있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약품 품귀 현상 연말까지 계속 좀 화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3일 제약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손가람 전문가님의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삼보모터스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삼보모터스는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으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이 삼보모터스는 특징적인 종목이 바로 안전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안전관리, 바로 SCC 커버, 또 ADAS 관련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빌리티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이후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기술력 있는 중형 회사를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 기술적으로도 강한 상승 흐름 이후에 추세 깨지 않고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5,000원대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 현재 가격대에서 시초가부터 모아가봐도 좋은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6,9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보 모터스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4가지를 제안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주시고 내일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동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정리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